인디입니다. 디지몬 디펜스 이번엔 챌린지 난이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챌린지 난이도가 최종 난이도라서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간 왕룡검도 엄청 강력한 친구입니다. 왕룡검 가지라! 자 그럼 디지몬 디펜스 출발! 최고 난이도는 챌린지 난이도가 일단 신나리 선택할 거고 신나리가 엔젤우몬 트리라서 엔젤우몬으로 일단 초반 라인 막아주고 할 거예요. 엔젤우몬 라인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일단 디지타마 다운로드를 바로 다 해주고요. 돈 되는 대로 일로 끌고 옵니다. 지금 초반에 뭐 나오냐가 중요한데 큰일 났네. 푸니몬이 하나도 안 나왔네. 이거가 패가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큰일 났다. 아 푸니몬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빨리 엔젤우몬부터 올려줘야 됩니다. 가트몬 올려가지고 이제 엔젤우몬 올려주면 되죠. 데이터 일단 50개 필요하니까 데이터 50개 생기면은 바로 진화시켜줄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 나중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는 거 있거든요. 여기 디지몬 판매해가지고 푸니몬 뽑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초반에 가스 변환을 해준 다음에 바로 데이터 생성을 한번 해주고 20개 넣어줄게요. 데이터 15개, 5개 부여하면은 바로 확정이나 같은 몸 가능하죠. 가톤 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젤 우몬 뽑아주면 됩니다. 데이터랑 100개랑 완전체 데이터 필요. 일단 완전체 데이터부터 넣어줄 거고요. 데이터는 어차피 쌓이긴 할 거예요. 데이터 쌓일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할게요. 완전체 데이터 넣어주고 대기. 33개 있고요 데이터. 가톤 보시면은 그냥 진화하면 3개 중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엔젤 우몬을 지금 바로 오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엔젤 우몬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확정 진화 해줄 수 있죠. 이게 신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확정 진화 안 돼요. 70개 지금 모였고 더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가스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데이터 생성한 다음에 빨리 올려줄게요. 데이터 부여 그리고 A로 넣어주면 100개 됐고 엔젤롬 확정이나 해줍니다. 엔젤롬 올라가면 멀티샷이 있어요. 보시면 스킬 써있진 않은데 멀티샷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되게 잘 잡고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천사의 축복. 이게 백신 디지몬에게 물리 주문 공격력 20% 증가했거든요. 요거 때문에 일단은 백신 트리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유닛 뽑기 디지타마 다운로드 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백신 업그레이드 좀만 해주세요. 백신 업그레이드 푸니가 나왔습니다. 푸니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푸니몬을 올리면 되는데 일단 15개 올리고 꿀몬에서 V몬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데이터 30개 부여한 다음에 바로 지낼게요. 여기서 파피몬이랑 V몬 이렇게 있는데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거의 제발 V몬 오케이 바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아카식 레코드가 나와줘야 돼요. 보면 화면 뽑기 해가지고 아카식 레코드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안 나왔고요. 좀 뽑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게 그러면은 디지몬 판매. 디지몬 판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몬 판매 좀 살짝 해주고요. 이걸로 아카식 레코드 뽑아줍시다. 3회 뽑기만 하세요. 아 제발 아카식 레코드 좋지. 아카식 레코드 나왔고 위자몬 올려줍니다. 데이터에서 여기서 바로 지금 D S A 해가지고 50개로 지나면은 위자몬이 나와요.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야 됐고 여기 살짝만 보스만 쳐줄게요. 오케이 다시 라인 보고요. 이제 위자몬은 이제 이 친구 YZ몬을 올리면 되거든요. YZ몬이 되게 핵심 유닛이라서 YZ몬 빨리 올려주고 데이터 부여한 다음에 완전체 데이터 넣어서 바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YZ몬이 바이러스인데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공속을 걸어줍니다. 기본 공격 적중시 주의 아군 2명 시간 가속 부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준비해줬고요. 바로 일단은 이번에 기본이 끝났으니까 바로 가스 변환 잠깐 한 다음에 백신 업그레이드만 좀 해주세요. 백신 업그레이드 딜 좀 늘려줄게요. 보스 라인 보스 한번 저한테 더 오면은 점사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잠깐 둘게요. 그리고 이제 해줄게 보스를 잡으면은 디지코어 상점에서 있는 이걸 받아요. 5개를 받아요. 그걸로 이제 알포스 V드라몬 준비해주면 됩니다. 보스 왔네요. 점사 좀 해줄게요. 이 보스를 제한시간에 안 잡으면 죽기 때문에 열심히 쳐줘야겠죠. 857, 629, 332 한 번만 더. 오케이 잡았고요. 보스 제한시간 잘 잡았고 이제 바로 디지코어 상장 성숙기 가가지고
V들 한번 뽑아줍니다. V들 한번 뽑은 걸로 바로 예, 진화해주면 돼요. 완전체 데이터랑 데이터 100개죠. 그럼 완전체 넣고 데이터 100개 넣고 진화 바로 해준 다음에 업그레이드 좀만 더 백신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주고 이 친구 나중에 알포스 V드라몬 올려주면 됩니다. 데이터 200개랑 궁극체 데이터 장착 필요하죠. 일단은 가스 변환 좀 해준 다음에 백신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줄게요. 일단 지금 라인이 빡빡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됐고요. 물 한잔 먹자.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공에 적정할 때마다 45% 공격속도 25% 상승하지만 8회 이상 주게 다시 초기화 된다. 알포스 에어로 V드라몬 스킬이네요. 근데 알포스 V드라몬 올리는 게 얘가 좀 짤 수 있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올리면은 주변 확률적으로 이 데이터를 디지몬한테 넣어줘요. 그래서 중요한 캐릭인 거고. 근데 데이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일단은 돈 생기는 대로 바로 여기서 백신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줄게요. 네.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초반 고비는 빨리 올리고 싶다. 데이터 지금 멀어가지고 어? 야 위습 왜 이렇게 많아? 위습? 데이터 좋았고요. 데이터 잘 터졌죠? 이러면 지금 이거는 나머지는 데이터 거의 나온 거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 보스 나오면 잠깐 쳐주고요. 보스 나올 때마다 신경 써서 이렇게 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로 궁극체 데이터 넣어준 다음에 데이터 부여 해줘가지고 바로 알포스 V드라몬 들어갈게요. 알포스 V드라몬 들어갑니다. 알포스 V드라몬 같은 경우 기본 공격 적중 10% 확률 주위 아군 4명의 데이터 1개 부여. 얘네들 남겨둔 게 뭡니까? 데이터 부여 받으려고 준 거죠. 네. 데이터 부여 받아가지고 이거 바로 그냥 얘네들 진화해서 팔게요. 어차피 지금 초반에 없어가지고 캐릭이 일부러 준비해준 거고 바로 업그레이드 백신 좀 해줍시다. 얘네들 진화해서 팔면 좀 더 돈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요. 바로 이렇게 진화해줍니다. 됐고 라인 보스 오면은 잡아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려왔고 대기 바로 어이스 가스 변환 좀 한 다음에 백신 업그레이드 더 해주세요. 얘는 개방 좀 해주면 좋아요. 이 개방이라고 해가지고 공격도 빨라지는 거 바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좀 쳐줄게요. 보스 왔으니까요. 바로 잡아줍니다. 아 네 죽겠는데요. 일단 개방 바로 해줍시다. 개방 바로 해주고 개방 궁극체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400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능한가 이거? 너무 위험하네. 일단 다른 거보다 이 기기몬이 돌몬이 돼주면 땡큐예요 저는. 제발 길몬이 됐네요. 그건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디즈코어 상점에서 보스 잡았으니까 일단 이거는 도루가몬 준비해주세요. 돌몬으로 얘를 올리면 되지. 이제 돌몬을 계속 올려줄 겁니다. 저는 진화 빨리 해주고 얘는 팔아주세요. 얘네 디온 판매해주고 펜타몬은 대기해놓고 가지몬 일단은 받으면 상거 좋으니까 일단 해주고 약간 내려올래? 도루가몬 꽤 쌓이고 있지. 좀 더 올려줘야겠다. 여기서 받아야 될 것 같고 YG몬 버프 잘 받고 있고 백신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좀 더 마무리가 98이거든요 백신 업그레이드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 몇 개 쌓였어? 250개? 그럼 얘를 조금 데이터 써줘도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쵸? 완전체 데이터 일단 넣어주고요. 데이터 넣어주고 D 한번 넣은 다음에 진화 바로 합시다. 일단 얘네들 50 되면은 진화해주면 될 것 같고 얘를 이제 빨리 왕룡검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왕룡검 알파몬 왕룡검 올려줄 겁니다. 근데 데이터 지금 부족해. 234개면은 두 번 올려야 돼가지고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이거 말고도 액상체도 필요해요. 미리 준비합시다. 액상체 4개 나왔네요. 그러면 액상체 4개면 됐고 데이터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가스 변환해준 다음에 각을 살짝 보죠. 가지모는 진화 펜타몬 진화 얘네 팔아야겠다. 그치 왜 너 말고 잠깐 내려와. 일로와. 붙고 길몬 진화해주고 얘네들 진화한 거 팔아줄 거고 오케이 침착하게 하자. 데이터 41개 있어? 100개 넣어주고 가스로 일단은 넣어줄게. 하나 두
둘, 셋. 136개. 어, 됐네. 됐네, 이러면. D, D. 바로 지나. 궁극체 데이터 넣어가지고. 궁극체 데이터 넣어서 바로 지나 시켜주고요. 바로 지나. 여기 있는 거 팔아주면 됩니다. 디지몬 팔아주고요. 왜 클릭이 안 되냐, 오케이. 디지코 상점 가서 성숙기 하나 더 도루가몬 준비해주세요. 계속 뽑아줘야 돼요. 이제 알파몬 나오면 빠져주세요. 왜냐면 알파몬 분신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분신이 주변에 그 이거를 받아요. 버프도 받고 이거 데이터 하는 것도 다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빼주고 250개 필요하거든요. 액상차 4개랑 이거 일로 빼줘가지고 분신이 데이터를 뺏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빼줘서 여기서 넣어줍니다. 액상체 먼저 4개 넣어준 다음에 경험치 데이터 넣어줄 거예요. 데이터 250개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 둘 D S A 지나 바로 지나 알폰 왕룡검 바로 지나갑니다. 억제장 플리즈 억제장 이따가 제가 쓰면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따 알파 왕룡검 나왔고요. 알파 왕룡검이 나오면 라인 되게 좋거든요. 알파 공격에 맞은 대상은 주인 대상에게 잠깐 이따 위로 올려야겠다. 얘. 올리고 엔젤룸은 살짝 빠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알파 왕룡 나왔습니다. 알파 공격에 맞은 대상은 주위 최대 체력의 12.5% PL이 가는 중격파를 일으키며 받는 피해가 10% 증가한다. 이게 진짜 세기 때문에 왕룡검이 나오면은 거의 질 수가 없어요. 일단 얘 중요한 거 나왔고 그리고 이제 디즈코어 상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저기 가야겠다. 먼저 일단 해줄게. 그 디지타마를 좀 다운 해주고요. 진화 이 알포스 브이드랑 활용해서 진화하면서 가겠습니다. 골고루몬 하얀몬 필요 없고 푸니몬 진화해줄 거고 자리몬 진화해줄 거고 얘네들만 진화하면서 가는데 얘네를 빼주고 다시 한번 또 빼줘가지고 진화해줄게요. 이게 진화를 잘해줄 수 있어가지고 얘네 잘 활용해줍시다. 푸니몬 잘 나왔고 얘네들은 팔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팝시다 이제는. 왜냐면 이거 어지럽기 때문에 그냥 팔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바로 진화 눌러주고 라인 괜찮지. 이제 슬슬 라인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스를 잡아주면은 디지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 얻을 준비 좀 해줄게요. 일단 얘 완전체 데이터 하나 넣어주고 완전체 데이터 하나 넣어주고 진화를 AA에서 진화 바로 해버리고 진화 바로 해주고요. 앞으로 붙고 자 돌그레몬 이제 돌그레몬 상태로 잠깐 둡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 알죠? 일단 궁극체 먼저 먹여놓을게요. 궁극체 지금 진화 얘는 살짝 올리고 잡아야 돼. 잡을 준비 합시다. 저거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라인이 좀 빡빡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얘가 하나 더 나오면 좀 편해. 아 맞다 이 개방을 안 해줬구나. 얘 개방해줄게요. 알폼 왕룡거 개방을 해주면은 이제 세죠. 공격속도로 이런게 빨라지니까. 나한테 보스 저거 보스 잡았어? 디지코어 상점 성숙기 가가지고 도루가몬 하나 더 준비해주고요. 계속 알파몬 왕룡검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일로 빠져주고 진화해주고요. 얘도 진화해주고 아직 안되네. 진화 일단 파피몬은 레오몬으로 진화해주면 돼요. 구이몬 나왔어? 다시 하나 위자몬 하나 돌려주고요. 얘도 위자몬 하나 더 늘려서 공속 미친 공속 보여드릴게요. 돌몬도 하나 나왔네. 땡큐네요. 이러면 지금 잘 나왔네. 그러면은 빨리 올려주자. 일단 얘가 지금 데이터가 411개니까 얘부터 궁극지 데이터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A로 부여해.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SA 진화 알파몬 올리고 똑같이 이거 액상체 뽑아줘야 돼요. 육해 뽑기 액상체 노려봅시다. 나왔고요. 왕룡검 빠져. 알파몬 빠지고 걸렸어? 왜 안 나와? 나와가지고 액상체 먹이고 빨리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250개 필요하죠. 데이터 하나 둘 250개 진화 알파몬 하나 더 억제장 키자고 확인. 억제장 킴 억제장 켰고요. 일단 알파 왕룡검 여기다 보낼게요.
억제장이 뭐냐면은 이게 쉴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 억제장을 켜주면은 쉴드가 깎입니다. 이거 계속 여줘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거 해주고 요거 진화해주면 돼. 미자몬 진화해주면 되고 돌몬 그냥 올리고 괜찮아 괜찮아 올리고 키시는 분이 말하기로 오케이. 이거는 아카딘 레코드부터 올려줘야겠다. 알포스 부인을 하면 살짝 빠질래? 가로몬 나왔으면 팔아주세요. 필요 없으니까 이건 판매. 돌몬 진화 얼마나 되려나? 72개 됐고. 네, 라인은 잘 맞고 있습니다. 아, 개방 확인. 여기 있는 친구가 개방이 안 됐지. 얘는 개방 됐고 얘가 개방이 안 됐군요. 얘를 개방해 주겠습니다. 개방 개방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투 왕룡검이 일단 나고요. 위드라몬 79개. 데이터 생기는 대로 좀 그냥 진화해주자. 이거 완전체 데이터 일단 넣어주고 완전체 데이터 넣어주고 82개 12개 SA 진화 13개 있고 얘네들은 위자몽 가려면 50개 필요하거든.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부스 잡아야 된다고. 이거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다 뽑아서 잡아주면 돼요. 왕룡검으로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와 딜바 미쳤네. 그냥 녹여버리는 정도가 미쳤죠. 와 진짜 세긴 진짜 세구나. 딜이 진짜 세군요. 와 다음에 얘 올려주면 되니까 대기하고 있고. 브이몬 아직 위자몬 갈래면 멀었거든. 아카징 레코드는 둘 다 먹여놨냐? 아카징 레코드 아직 안 했는데 아카징 레코드 하나 해놓고 여기 있는 거 이 친구도 아카징 레코드 미리 해놓고. 잠깐만요. 얘는 해놨잖아. 얘만 해주면 되죠. 아카징 레코드 얘만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고 디조코 상점에서 이제 완전체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돌그레몬 준비해주고요. 돌그레몬 일단 여기 대기시켜놓고 계속 왕룡검 늘려줄겁니다. 얘네로 이제 위자몬 올리면 되죠. 똑같이 이제 버프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버프를 이제 걸어줄 수 있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아 근데 Y지문 올려야 되는구나. Y지문 올려야지 버프 걸어주는 거지. 완전체 넣고 네 얘부터 넣을게요. 데이터 100개 넣고 진화 완전체 넣고 데이터 100개 넣고 진화 진화 바로 해줍니다. Y지문 하나 앞으로 당겨주고요. 일로 앞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있는 것도 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지금 버프 이제 잘 들어갈 거고요. 알포스 V드라몬 살짝 빼주고 잘 보이게 Y즈몬이랑 좀 가까이 해줄 수 있게 해주자. 돌그레몬으로 내려오고 Y즈몬 하나 좀 아래로 내려올래? 근데 켜가지고 잘 안 쳐져.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얘가 100개 얘는 16개인데 얘를 먼저 진화시켜야겠다. 지금 16개 25개 얘는 81개 일단 얘부터 올리면 될 것 같아. 얘. 얘부터 올리면 될 것 같고 나와봐. 지금 60라운드야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 일단은 빨리 해줍시다. 얘 완전체 넣어주고 궁극체 데이터 넣고 지금 데이터 325개 있고 가스로 먹여야겠다. 지금 117개 하나 둘 S AA 진화 알파몬 이거 또 모아야 되죠. 액상체 데이터 오케이 4개 나왔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여기 또 해줍시다. 작업 하나 둘 3개 4개 들어가고 데이터 250개 하나 둘 DSA 진화 알파몬 왕룡검 3개 나왔습니다. 이제 개방 바로 해줄게요. 개방 바로 바로 왼쪽으로 갑시다. 왕룡검 3개 4개까지 가능하려나? 가능하면 좋을텐데 일단 지켜보죠. 네 가능할지. 보루가몬 완전체 데이터 넣어주면 되고 진화해주고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어 이게. 가스로 데이터 밀고 일단 먼저 그러면은 가스로 데이터 미는 거부터 해주면 되겠다. 그치 얘 데이터를 먼저 밀어서 가던지 아니면은 174개 개수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애매해요 살짝. 먼저 이거 6회포 깨서 먼저 이거 액상체부터 준비해 줍시다. 4개는 준비가 됐거든요. 4개 나올 순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괜찮을 것 같고, 보스는 한번 또 꺼내가지고 잡아주겠습니다. 보스 꺼내서 이거 뭐 해줄 거냐면은 버퍼 해줄 거거든요. 버퍼 꺼내주고 여기서 디지몬 디지코 상점에서 완전체 들어간 다음에, 아 얘 말고 상점에서 레오몬 하나 해줄게요. 레오몬 하나 더, 레오몬 두 개 줍시다. 레오몬 두 개. 레오몬 같은 경우는 공속 버프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지금 성숙기 사서 팔라라?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73개 있지 지금. 네 이거 해주자. 데이터 작업 134개. 하나 둘 AA 그리고 공급체 데이터 넣고 바로 넣고 진화하고. 오케이 딱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70라운드 전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데이터 하나 둘 DSA 진화. 알파 왕용검 4개까지 나옵니다. 4왕용검 오케이. 알파 왕용검 4마리까지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절대 뭐 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스펙이죠. 얘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뭐 해준다고 하면은 왕용검까지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왕용검까지 올릴게요. 공체 데이터가 진화해주고. 이제 라인보스는 네, 피가 쭉쭉쭉 다네요 보면은. 네. 좋아요. 아 개방! 아 개방 못했다. 어쩔 수 없지. 요렇게 가죠. 보스전입니다. 마지막 보스전. 이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딜이 세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스턴 지역 피하고요. 오케이 바로 가서 때려보죠. 와 딜 뭐야 이거. 피가 쭉쭉 다이죠. 여기는 러타 타이거 베스타몬 듀크문 X. 아 듀크문이었구나. 좋아요 승리!